벨기에 90년 프리미엄 초콜릿과 베라가 만났습니다. 연말에 딱 어울리는 협업이라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리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조입니다. 너입니다. 다 먹는데. 아, 촬영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아이스 고디바 초콜릿이고요. 진한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칩과 초콜릿 맛 하트 퍼지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입니다. 레이디 고디바의 이야기도 재밌지만 네. 관용과 이타심의 상징이기도 한 그런 제품이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해. 이렇게 고디바다. 일단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말도 못하게 진하고요. 다른 초콜릿 칩보다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트 모양 초콜릿 안에 초코 퍼지가 들어있어가지고 같이 씹으면 터져서 초코 퍼지가 나오는데 그게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합쳐져가지고 정말 꾸덕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단맛이 강한데도 산뜻한 느낌의 단맛이에요. 초콜릿 자체가 굉장히 진하면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베라의 초콜릿 무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맛있고요. 초콜릿 무스 좋아하셨던 분들, 초콜릿 칩이 촉촉 박힌 베라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네. 초콜릿 자체에서 약간의 휘발성 맛과 향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트 초콜릿 안에 초콜릿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입안에서 사르르 같이 녹으면서 전체를 다 한 번 더 감싸주는 초콜릿의 단맛도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느껴져요. 하트 초콜릿이 굉장히 또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야, 12월 연말 제대로 마무리하는데요. 장난 아니다. 이거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꼭. 아이스 마카롱 고디바 초콜릿이고요. 진한 아이스 고디바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칩이 어우러진 마카롱입니다. 자, 먹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카롱 꼬끄도 고디바가 좀 섞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래 들어있는 초코칩과 아이스크림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맛있는 거라가지고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늘 아이스 마카롱에 아쉬웠던 점은 사실 속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때문은 아니었어요. 아쉬운 부분은 꼬끄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고디바 초콜릿을 사용한 아이스크림 자체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 정말 맛있게는 먹었습니다. 근데 추천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하트 초콜릿 때문인지 초코칩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아이스 모찌 고디바 초콜릿이고요. 아이스 고디바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라즈베리 리본이 더해진 모찌입니다. 상큼하게 라즈베리가 들어갔네. 기대돼요. 이거 아까 잘라서 인서트 찍는데 와, 이거 대박이겠다. 난 이것만 보고 되게 조금 들을 수 있는데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구나. 제가 먹어본 베라에서 파는 모찌 중에선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진하고 꾸덕하고 약간은 쌉쌀한 맛이 나는데 그 라즈베리에 새콤하게 들어가니까 끝에 새콤하면서 깔끔하게 넘어가니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새콤 시원하면서 달달함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한 떡이 또 한국인이라면 참을 수 없잖아요. 네, 굉장히 맛있었고 라즈베리 자체도 진하고 좀 많이 들어있어요. 초콜릿과 딸기의 조합 못 참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있었고 이것도 한입 드시면 초콜릿 특유의 휘발성 냄새가 조금 있긴 해요. 이게 막 거슬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감입니다. 초콜릿이 달기만한 게 아니라 쌉쌀함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느끼함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찌 디저트예요. 이번 달 할인 목록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네. 해서 올해 마지막 그렇습니다. 이달의 맛을 리뷰해봤습니다. 먹어봤습니다. 한 해 동안 하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달의 맛이야 뭐 재밌지. 베라는 또 아이스크림 잘 나오기도 하고 실패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하다못해 감자 아이스크림도 맛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고디바 맛이 정말 마무리를 잘해준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기가 막힌 협업을 했어요. 내년도 기대되는 이달의 맛이네요. 자, 이번 달 베스킨라빈스 추천하시겠습니까? 왕추천이죠. 이건 꼭 드셔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찌가 그냥 일단 고디바라서 저는 샀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모찌가 추천이니까 꼭 드셔보십시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이번 달 좋습니다. 이달의 맛입니다. 네. 업로드가 조금 뜸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기다려주신 감사하겠습니다. 틈틈이 정말 틈을 쪼개서 어떻게든 올릴 거예요. 그건 그렇죠. 제발 떠나가지 마시고 저희 쿠조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쿠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많이 올릴 테니까 두루두루 달달한 거 드시면서 이거는 연말도 달달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거를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최근... 뭐 회식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모여다니면서 베라도 먹고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이럴 때 이런 거 이제 기분 이거, 내면서. 야, 이것이 이달의 맛이야. 이러니까. 뭐 봐라.